야, 우리 30 식물놈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갖고 점식이 부부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죠? 이때 박이 붙이고 장구 치면서요 손은 바람불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원래 장구 치면서 손 한번요 여러분들은 보면은 장구 치면 예 저거 힘들어 진짜요. 손 한번 이렇게 치면서 한번 이렇게 얻기 힘듭니다. 10년, 20년에도요, 모든 사람 친구 모합니다, 이게. 한번 쉽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데, 목 잘 쳐주고, 장구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한, 우리, 점식이 부부는, 한 고향이고, 내 친동생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오늘 성이 들립니다. 저 새끼는 최가고, 저는 이가고. 근데 왜 형제가 있냐면, 전라도 해남에는 겨울 되면요, 가을 되면은, 없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제주도 가서 밀감 따러 갑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밀감 따러 우리 아버지가 간 사이에 제 새끼 집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새벽에 강간해 갖고 나온 새끼가 제 새끼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됐네요.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고 참 딱 끝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네. 그쵸? 자 그리고 저 애기 엄매 애기가 저 셋이에요? 전부 다 셋? 하나 셋 근데 민주국가에 너희는 애 얼마나 사요? 의젓가 막었냐? 하나는 길게 앉아있지, 하나는. 아니, 딸, 둘, 아들 하나. 나이가 비슷해. 딸 셋. 딸 셋에 아들 하나? 그 몇이네? 이놈이 씹으려고 반스 주워 입을 시간 없었건데, 그냥. 옛날 뽑고, 이제 그래갖고 나.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를, 살림을 못해서, 여러분 진짜 동양을 전부 다 예, 나으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불나 껐어야 순간에 그런 난이라고. 근데 애기가 몇 살 먹었어요? 다섯 살 우리 작은 손자고 나이가 동갑이네. 한글 알아요? 몰라 저는 뭐 제가 다섯 살에 처음 갖고 왔으니까 한글 모른다 알아요. 우리 손자는요 큰 손자는 작은 손자는 더 똑똑하고 큰 손자는 나 제주도 사는데 나자 지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42일 만에 한글을 쓰고 있고 다 돼. 와, 다 돼. 천재나 천재. 그러니까 울산서 한참 공연하는데 100일쯤 됐을까? 전화 와서 말도 그래. 지가 전화 다 해. 100일 다 된 놈이 전화 갖고 할아버지 그래. 고야, 나 오늘 운전 매니징 따왔으니까 차를 사주시오. 어찌 기분 좋던가 바로 울산 현대자동차 갖고 에코스 8천만 원짜리 주고 차 빼갖고 제주도 보냈네. 이제 돌 되니까 갔네 제주도를. 첫 손자한테 가야지. 딱 갔더만 할아버지 차 뒤에 타시오. 내가 운전해갖고 내가 구경 시켜드릴게. 만장굴로 천지연 폭포로 여미지로 한 바퀴 뺑 돌다 보니까 오후 한 7시쯤 됐더라고. 해가 니운형 지는데 할아버지 뭐야 오늘 내 돌인데 술 한잔 합시다. 그러자 지금 아버지하고 손자 앉아갖고 소주 7병 냉장고 있더라고. 지금 맨날 먹고 살았다고 그걸 통해서 예배하고 서 있어 금방 먹어버려 촛불이들이라. 이놈이 뻘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뭐야 나 슈퍼 가서 소주 몇 병 더 사올까요 그래. 오냐 운전 조심해서 사와라 이건데 예 이 새끼가 오다가 그 사거리에서 음주 측정 걸려갖고 취소돼갖고 지금 이제 면허증이었고 지금 작은 수원 천천 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야 무슨 대학교냐 여보 여보 무슨 대학교야? 그거 우리 큰아들 댕기 여덟 살 먹은 우리 손자 한길이 다니니까 뭐 아씨 무슨 엄청 큰 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꿈이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애기들이 똑똑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여기는 또 딸 하나고 달랑 둘이고 결혼은 몇 년 됐는데 결혼한 지 몇 년? 15년 됐는데 딸이 두 개요? 그럼 부모밖에 안 했어요? 10년 동안? 아깝다 그치? 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딸만 둘 그래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 둘이다 딸 하나야 나도. 근데 큰아들은 올해 38 작은아들이 36 막내딸이 33 근데 큰놈이 잘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대교과 나와갖고 지금 호주에 대사관으로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호주 간다고 해서 백기표 끊어갖고 줬더만은 호랭이 찍으려고 노가도를 3개월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생활비 좀 부전해줘. 300만원 부전해줘. 작은 놈이 잘 됐네. 작은 놈이 어디 나왔냐면 저그 청주 경찰대학 나갔고 지금 저그 제주도 교도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네. 그놈만 나오면 다 죽었네. 우리 편안하게 사네. 요즘엔 한 3년 있으면 뭐 금탈 찍어 뭐 발 찍어 뭐 하나 쳐갖고 보낸다가 돼. 근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농담 아니고 우리 막내딸이 지금에 닮았고 이쁘게 생긴 거지. 또 머리가 엄청 붙였냐. 아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가 진짜 났습니다. 나가고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세상 모르는데 이거 이제 첫등급 탄당하는 이달에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나는 저기 서울에 있는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인 줄 알았더니 뭐 호랭이 씹어 가려니 저 수원서 오산가다 뭐 변기장 있죠. 옆에 가면은 큰 청와대 가든지라고 있네. 거기서 근무한다거나 이 호랭이 씹어 가려니까 내가 속이 찢어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절대하고 누가 오늘 한번 주시죠 선생님. 아 이거 다 갖다 놨냐?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 어째? 공연용이? 소리나. 아 여기 있구나. 오방주가 오늘은 야 어제는 하려다가 어제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네. 이거 이게 뭔 줄 알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있지. 단골에 딱 그러다가 여기 어디 있니? 이거 한번 하면 보통 못 줘도 한 2천만원 줘야 되네. 이제 이러고 딱 꼬면 다 그냥 네가 하고 이제 진짜 귀신 불러다가 잘 때는 9시 돼야 돼. 진짜 왔어 씨. 자 노래 한 곡 천천히 하면서 야 너는 다 쉬어.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왔나? 너 언제 제대했나? 야 그래 인사드려라. 이리 와 맨들이 우리 작은 맨들이도 왔네. 아이고 우리 착해 얘들이 지금 애비 이렇게 장시하고 자빠졌는데 아가 우리 그 작은 아들 아가씨 제주도 교도소도 근무하는 놈이 이제 나왔어. 인사해 잘해. 예. 그리고 내 카페에서 얘기해 주죠. 우리 며느리 돈 많이 깎았냐? 야, 잘했다. 나는 그래 이럴 때 너는 돈도 필요 없어.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손년 하나 손전 하나 놔주라. 두개 갖고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나는 거니 손잡이 생각 안 나고 오늘은 결혼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냐. 왜냐면 작년 1월 1일 날 했거든. 야 31일 날 했구나. 왜 그리 시끄럽냐. 호랭이 씹어가라고 동네가 그냥 팍 그냥 자, 음악 준비됐어요? 자 차렷. 저는 고향은 정말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땅 끝이고 처갓집은 저 김해 주촌 양동입니다. 네, 해남군에서 최고 많이 배운 집에서 태어난 장손입니다. 차렷. 자 정말 다같이 리듬 박수 치면서 나나 야야야 한번 다시 한번 자 차렷 경 원맨쇼 나팔 소리
이렇듯 상상 선글라스 낄 때는 조심해와 형 넘어지면 눈깔 빠져 이 사람아. 에이, 이제 3만원 벌었다. 이제 7만원만 있으면 난 10만원 버네. 달란 이야기가 아니네. 뭔 말 길구나 처먹고마지까니. 야 노래 한 곡 더 주라. 어차피 떠나네. 완전 들채미 뜨면 뜨겁네. 좀 이따 다시 이거 좀 이따 메고 왜 그러냐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래 하고 적서 이제 속이 다 멋있게 나온 거야. 미국 홀로로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의 공연을 막 금방 끝나고 돌아온 이재준을 속은 박수 한번 딱 해서 음악이 탁 나온 그거 하려고 들때 믿더만은 개 뜨겁기만 허물나게 뜨겁네. 자 여보 당신도 인사했어? 언제 인사해? 했어? 윤영이가 눈길에 그렇게 크게 또 수염한테 대단히 돌려쳐버려. 우리 마누라네 이쁘게 생겼지라. 우리 마누라는 자 참 내가 결혼한 지가 지금 50, 40년 넘어 다 돼가는데 나는 우리 마누라 착하지 내 말 잘. 나는 여러분 여기서 남자분들도 많이 있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부부끼리 다 있지만 아마 마누라 아무리 착해도 10번 하자고 10번 다 대준 사람 없으면 한 번은 꼭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100번 금방 하고 또 해도 여보 한번 줘라 언제든지 알았어요. 너무 예쁘죠. 같은 새끼 앞에서 참 좋은 말 하고 나빴다며. 여보, 내 잘못한 거 맞지? 아가, 금방 뭔 소리인지 못 들었지? 그 천목이라고? 그래. 아이고, 나는 이뻐. 아야, 나 너희 형님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니가 더 이뻐야. 알았지? 아, 이거 하지 마라. 너희 형님도 보면 또 난리 난다, 야. 자, 한 곡 더 합시다. 어차피 떠난 애편네 하고 제가요. 생긴 건 일이 더럽게 이상하게 꼭 온수인같이 생겼어도 우리나라의 원맨쇼 각설이 원맨쇼 원조입니다. 전 세계 다 해도 못하는 750cc 저 미국놈 오토바이 소리. 삼식이 저 새끼 내가 다 가르쳐줬어. 진짜로 내가 캐쳐줬다 안 캐쳐줬어? 하나도 없냐 이 씨발. 이따 오기 말아봐라. 그냥 확 오짐을 싸우더니 내가 오짓발이 얼마 센지 물붓고 봤지. 차려 어차피 떠난 애편네 같이 큰 소리 한번 부릅시다. 이? 자 가자 차려. 내가 울고 울란
소리 아니야, 골 소리만. 이런 소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방 소리가 그만큼 더 컸다. 다시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을. 아이고, 엎드려 철마. 아이고 고마워라 젊은 놈이. 돈이 어디있다. 젊은 놈이 아니었네. 고맙소. 아이고 삼식이나 씨발 삼식이 5만원짜리 주고 씨발 내는 매만. 아이고 고마워요. 이 형은 나보다 더 어렵게 생겼는데. 이제 형 5만원만 더 있으면 10만원이네. 아 이 새끼야. 이 뭐야 노래는 우리 단원들이 다 가수야.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저 모자스 우리 사후자식 계좌식 있지라. 저식 노래 잘하지. 저 우리 하리도 잘하지. 다 잘합니다. 노래는 각설이가 못하면 각설이가 아니라. 근데 저는 노래보다도 이제 이런 쇼를 잘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스님이 쓰죠. 나는 이 독단만 보면은요 한 번씩 가다가 진저리가 쳐집니다. 왜? 3년 전에 내장산 단풍축제 갔다가 공연 갔다가 내장산 주지스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한참 이별의 밤을 세우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시 한참 노래하고 있는데 내장산 주지스님이 와갖고 이거 보죠 그 장반 나도 노래 한 번만 시켜주시오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스님 스님은 이런 데 노래 부르지 말고 절에 가서 열심히 목닥치고 연불이나 좀 한 곡만 시켜주라고 하도 지랄을 해서. 그럼 스님 무슨 노래 하려고 그랬더만 현철 선배가 뭐냐? 아 봉선 현장 현철이 노래 중에요 그만한 아미세, 니미세, 십세, 짬세 다 있습니다만 봉선의 연장보다 좋은 노래 없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손 대면 톡톡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아라 부르리. 이 좋은 노래를 부른다 해서 마이크를 스님한테 줬더만 폼을 탁 잡더라고. 내가 홀랑 까져갖고 나 기절이 죽는 줄 알았다.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아라 부르리라. 하도 노래를 이상히 불렀고 내가 목닥을 치고 위험을 어디 과정 짓기를 하기로 했어. 어떻게 했는 거냐면 정국 진란 소리에 소리 모아 소리 소리 삼아 왕대 왕대 위미로 오마라나 오마라나 봄토로 토로 지미시바 오마라나 오마라나 봄토로 토로 지미시바 오마라나 봄토로 토로 지미시바 나무아비 가부 가부만 노미미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배는 걱정해라 10세야 아주 아주 뒤집어냈네. 스님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오. 내가 또 그랬다고. 에? 에? 그래 뭐냐 그래 뭐 내가 내는 살도 오래 살도 못해라. 내 진짜 얼굴 오기 전에 4일 전에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가서 하겠더만은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아저씨 큰일 나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이제 오래 못 살거든. 왜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저씨는 많이 살아봐야 앞으로 한 40년 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치?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어디 암입니까? 그래. 암이대. 그 어디 암이요? 그러니까 자궁암이 걸렸다 말아요. 어디 전이돼서 오래 못 삽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전이됐네? 그랬더니 유방으로 또 아니, 욕을 많이 얻으면 또 오래 산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 그러면 아름다 이 개새끼야 하고 크든 좀 해줘. 욕을 많이 얻으면 오래 산다. 그치 말해. 자, 아름다 그러면 큰 소리를 아름다 이 개새끼야. 자, 아름다 아름다 개새끼야 크게 해. 욕 좀 크게 오래 좀 살게 재미. 다시 아름다
누가 이 씹새끼라고 했나? 이 이놈 시켜. 내가 시킨 것만 좀 제발 좀 해. 자, 그러면 제가 원맨쇼 하기 전에 하모니카 연주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여기 다 놀러 왔잖아. 놀러 왔으면 놀아야지. 여기서 19세기다 내가 나올 때 가스불을 켜고 나왔어. 참고. 막날 일 생각해봐. 이미 19석은 불타고 없어. 여기서 걱정은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나왔으니까 재밌게 놀아. 제일 멍청한 인간들이 놀러 나갔고, 제일 걱정한 인간들. 안 놀고, 그 다음에 멍청한 인간. 그 양반, 그런 인간들 어디, 바로 한탄강에 빠져 죽을 인간 들고, 국민연금 타갖고 적금 던 인간. 그거는 한탄강에 빠져 죽어야지, 제일. 자, 하모니카로 내가 청춘고백. 헤어지면 그리우고 만나보면 이갈리네 하는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하모니카로 다른 사람들은 연주를 어떻게 하냐면 100명은 100명도 우리나라에 제일 하모니카 잘 부른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박수 한번 쳐 이럴 때는 그 나는 갖다 비벼버리네. 입술이가 다 찢어지게 대학교 삼천교육대 음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 대신 여러분들은 청춘곡에 헤어지고 큰 소리를 안 불고 입 다물고 있으면 손가락 두 개를 내가 오지니 이렇게 이 손가락 어디로 가냐? 입으로 가. 입을 자고 쫙 찢어도 그냥 아주 자, 뭔 말인지 알지?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놀다 갑시다. 청춘곡으로 음악 가자. 예. 노래 안 따라서 부른 사람한테 노래 따라서 부르라고.
어짐이 싶어요 싶어요 어짐아야 노래 안 불러 싶어야 노래해라 싶어야 내가 한 곡 더 할게 근데 딱 앵콜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곡 더 하는 나는 원래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못 맺혀도 아까 미국도 못 하면서 했죠 막 750cc 나는 일본 쪽발이 10세끼를 탈 줄 알아. 난 일본 쪽발이들, 일본에서 오신 분 계세요? 계세요? 없지, 10세끼들. 아니, 일본 쪽발이들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개만도 모아서 내 말이 맞다 박수 한번 줘봐요. 독도가 누구 땅이야? 어? 왜 우리 땅인데, 씨발, 우리 땅. 내 땅을 내 땅이라 큰 소리를 뽑아. 다시 큰 소리를. 자,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인데 왜 일본 쪽발이 십새끼들이 지금 땅이라고 빡빡 신냐고. 그래서 내가 각설이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아서 작년 11월 달에 중고 헬리콥터를 하나 샀네. 왜? 일본 쪽발이 개 같은 새끼들 원자폭탄 하나 때려 몰라고. 내가 한번 갔다 올까? 난 헬리콥터가 중고 사놓은 거 얼마 줬냐면 125만원 줬더만 가다가 시동이 자꾸 꺼져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박수치면 시동이 또 사네 뭐 얻는다 그러면 애기배 아니 아베만 죽을 거 없대 알았지? 야. 옛날부터 가만히 있는 우리 할아버지를 총으로 빵 쏴 죽이질 않아 우리 할아버지 알지요? 몰라? 이수신 장군 멍청이들아 그런데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부산에서 일본 여자하고 한번 잡았는데 왔다 재수없대 씹을 하려는 거 따져 우리 한국 여자들은요 진짜 기분 좋으면 그렇잖아 한참 크레 먹으면 오빠 오빠 이런 그건 이제 목소리 듣고 이제 문준환이 정도 되고 이제 오오오오 일본 여자들은 좀 와 한참 하는데 고양이 깔고 한다는데 뭐 한참 하는데 기분 더러워서 옆에 가갖고 옆에 가면 옆집에 가서 말하는 미국 여자가 있더라고 미국 여자가 미국 여자는 왜 그리 말이 많아요 호랭이 씹어 가려는데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오 예스 오 베이비 오 화내 오 베이비 오 얘네들 얘들아 영어 알아? 뭐라 봐요 아 이런 영어를 모른다니 어 노 이래야지 자 그러면 제가 하모니까 한 곡 더 근데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합시다 요즘 노래 자약 같은 친구 어때요? 아 보약 같은 친구 미안해 대신 부르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 뭐 하나 팔게 갈라면 지금 가시오 왜? 내 장구도 치고 공연할 게 많거든 근데 내가 다 보여줄 필요 없잖아 나한테 뭐가 생겨야 나도 하지 자 갈 사람 지금 가 그럼 요거 안 합니다 나중에 딱 부르고 뭐 팔라고 하면은 간인간들은 가다가 막 금덩어리 1톤 줍다가 허리뿔라데 죽어보라 가고 진짜 악담은 있는 악담은 다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가면은 이거 귀신 다 채워버린다 귀신도 착한 귀신 붙이면 안돼 완전히 깡패 중에 사람 깡패 그리고 술 맨날 처먹고 사람 막 칼로 죽인 귀신 딱 달라붙은 거야 그러면 애 먹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또 가지 그럼 내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집 다 압니다 그 집에 내가 오토바이 엄청 빨고 타갖고 집에서 분질러버려 얼마 빠르냐 오토바이가 이거 타고 불 확 켜지는 거야
없었대요. 알았지? 자, 그러면 제가 혈액 같은 친구 에콜 나오면 한 곡 더 할게. 알았습니까? 아, 딱 경상도 같은 거 말 필요 없네. 됐나? 자, 여기도 된다야. 내 진중 일학까지 드시자. 됐나? 됐나? 아, 저, 하여튼, 이거는, 우리나라의 팔도의 공통어네, 됐나느니. 그리고 전 세계, 말 못하신 분 계시죠? 그분들 공통어는 뭐냐면, 다 알아보네. 자, 보약 같은 친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부르면서 앵콜 라고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음악 갑시다. 가자.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혹시 나한테 상황비는 사서 써보신 분 손들 봐요. 저 밑에 지방 이걸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 노래 아마 여기 아신 분 계신 건 모르겠네. 북극 5,000킬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알아요? 선생님 알아요? 진짜 이거 한 100, 200년 가까이 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내가 고장을 치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에콜! 그러면 진짜 어려운 장구를 치면서 내가 창가 부드럽게 됐나? 또 봐라 또 됐나? 음악 됐나? 가자! 제가 장구를 치고 노래를 한번 하기 전에 아 이거 빼고 해. 하모니카 한번 더 해야 쓸 것 같다. 안 되겠다 야. 여자의 일생 있지. 이거 옮기는 동안에 힘들지만 여자의 일생 한번 더 합시다. 장구 두 개 놓으셔 아줌마. 알겠죠? 아 내 딸이구나. 미안해. 사랑해. 아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하모니카 여자 이 아까 쯤에 내가 불렀죠. 청춘고백. 청춘고백하고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하모니카 부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모니카가 곧 적지요. 이 노래가 부르는 키는요 전부 다 적습니다. 하모니카가 곤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빨아 땡기는 게 말이에요. 막 손을 가끔 뭉치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부르면 편한데 그냥 또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라고 후회해버리니까 입술도 다 찢어졌습니다.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요 힘없이 끝나면 앵커 이래봐요. 나도 힘없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사대가 맞아야 된다 이거네. 뭔 말인지 알았지? 알았습니까? 하여튼 이 동네는 씨발 뭐가지 무지하게 아프네. 하여튼 앞으로요 자꾸 우리 다니면서 각설이들한테 야 너 그 연청 가지 마라. 거기 구석기석 가면 사람들이 대답도 안 하고 뭐가지 아프 죽는다고 마음도 안 옵니다. 하고 여기는 장사도 좀 잘 된 것도 아니여. 사람도 많이 안 사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 진짜 나 같으면 사람을 안 놓고 맨 상인들 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자의 일생을 연주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한번 불러봅시다. 여보 천천히 다니면서 여팔아라. 알지? 그리고 남자들이 연 많아 참 붕알다 보시 만져주고 그랬냐나. 알았어 고마워 여보. 자 음악 주셨으면 가자. 여자의 일생
이번에는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각설 중에 장구 치면서 노래 많이 하죠? 그래 우리 저 삼식이 풍부하고 나하고는 내가 처음에 각설이 배울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삼식이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립니다. 우리 아들뻘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각설이를 42살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메프 갖고 시작했는데 진짜 약간 이 동네는 왜 이리 시끄럽냐. 호링 실버갈 동네가 확 이쪽으로 보니까 집구석들이 어려워갖고 야 삼식이 나오면 팀에 얼마 줄까 그 이야기하고 나빠졌네. 네 진짜입니다. 제가 이 가락을 우리 저 삼식이가 증인입니다. 최초 앉아갖고 가락을 맞추고 원래 장구라는 게요 노래를 부르면서 못 부릅니다. 원래 왜냐면 장구는 엇박이 나기 때문에 박자를 맞추려면 안 되는 게 장구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장구라는 걸 한번 치면서 손 한번 이렇게 오직 여러분들다 그러잖아요. 바람도 움직이고 큽니다. 근데 신분은 두 개 나누는 것 중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노래 부르면 돼. 근데 나, 뭐가 증인이요? 어? 뭐가 증인? 아, 이거 하천에서 내가 이거 노래 처음으로 불렀던 거. 노래 부르면서 했던 거. 아, 맞습니다. 아, 증인입니다. 아, 진짜로. 아, 제가 최초로 했는데, 요즘 다 다른, 우리나라 각설이들이요. 다 각설이 우리 내 선배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각설이들이 제 거 안 따라 사람 없습니다. 전부 아까 곡깍치고 원맨쇼고 다 따라합니다, 진짜. 친구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자빠져 놀 때 나는 진짜 잠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어느 날에 있는 건데 지금은 가만히 있다고 유튜브 보면서 따로 사놓고 진짜 남자의 문구력도요 한번 봐보십시오. 남자의 문구력 그 소리랍니다. 자 1절은 장구를 치고 2절은 그냥 딱바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같이 남자의 그럼 여러분이 눈구력 아니 눈구력 아니 눈물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남자의 음악! 크게 해라, 이씨. 아, 또 점잖은 입에서 욕을 못하고 있어. 나는 욕을 진짜 못합니다. 욕을 개심만도 자, 내가 남자의 그럼 눈물, 음악 가면 큐자. 한 방에 갑시다, 목 아플게. 자, 남자의 음악! 가자!
할아버지. 나는 진짜 죽었으면 쓰던 애이냐라. 자네 아이고 형이 이렇게 가짐처럼 아이고 모르겠다. 입을 좌우로 밑으로 찢어. 슬프게 보이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옆을 불쌍한 거, 불쌍한 거요. 박수 안 치면 안 한다. 다른 데 가면, 형 고맙소.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고 있지. 잘한다. 왜그러는데 호리기 씹어갈 동네가 뭐 세조추 나서 너네 다시 마지막 각기 큰 소리로 앵콜링. 아이고 호리기 씹어갈 노래가 왜 이렇게 숨쉴 시간이 안 주냐. 아미새가 니미새는요 숨쉴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봐봐요. 아미새 아미새. 아니 남자의 눈구도 숨쉴 시간도 안 줍니다. 마지막 가만히는 앵콜 크게 알았죠? 자. 이거 뭐냐면 자 이거에는 곧 지수를 판단하는 이야기네. 왜? 네? 잘못한 거야? 왜? 네? 우리 선생님이란 것 다. 자 마지막 가면 큰 소리로 해. 니가 가서 해보지 얼마 힘든가. 야 이거 오늘 이거 안 했냐. 이거 가그르 가그르 아주 멀리 가그르 가서 남은 새 어디까지 했냐. 다시 해야 돼. 아 제발 이거 얼마 힘든데. 아 이거 이거 아, 나 10만원짜리 했어 이 정도 되면. 아 이거 됐어 됐어 끝났어 이제. 아 다 끝났어 이제. 아 누가 한 번 더 있으면 쓰겠다가 제가 중간에 다 끝나면 이 남자의 이럴 때 이제 앵콜 하는 거야. 다 같이 혼자 앵콜 하는 게 얼마 쪽팔려. 돈도 많은데 없잖아. 그치? 얼굴 이쁘게 생긴 게 쟤는 뭐 대가리를 저렇게 멍청해. 그래 그 팔찌는 누가 사주던가? 어? 목걸이? 주둥이가 티나는 거 보니 내 스타일이네. 다 간다. 잘 맞춰 이번에. 알았지? 누구야 옆에는? 누구야 옆에? 다리요? 야, 늙으면 갖다 버려라. 그리고 멍청한 애매해. 어떻게 되거든요. 자, 가네. 한 번도 빠짐없이 앵콜 끝나봐. 자. 가그라! 가그라! 아, 그만! 가슴 세절을 두르는 남자의 눈물. 아, 또 이럴 때는 얼마 전에 저 강주 검찰청에 갔다 온 전두환이 생각난다. 자, 그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설이 안 되는 20년 됐고요. 저는 고향은 제가 남은 해남 땅끝입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6.25 때 남한해가지고 안 올라가셨고 결혼에 우려하고 살아가 내를 낳았는데 진짜 그야말로 젓가락 하나
꼬방울 땅 없이 머슴살이부터 내가 국민학교 5학년 중퇴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은 선생님 많이 배웠어요. 나는 국민학교 다니면서도요 4학년까지 한글을 몰랐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러셨네. 받아쓰기 빵점 무조건하고. 그런데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만 하고 그리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죽은 애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폐인돼 갖고.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내가 알아보잖아요. 난 대통령 아니 대통령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합니다. 왜? 싸말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옛날에도 독재 정권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우회에서 놀러가고 보류 좀 높게 좀 해라 그래 몇십억씩 내고 그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마음을 몰라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각설생활 20년 했지만 7년 전에 정확히 7년 전이네요. 우리나라에서 32년 만에 5년 만에 제일 추웠답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을 춥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 가서 영하 28도인데 체감 30도가 넘었습니다. 진짜 오줌 잡고 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처음 봤습니다. 나는 차를 내가 이 뒤에 보면 서탈에서 저기 있거든요. 저거 막 사갖고 올라갔는데 얼려갖고 시동이 안 돼요. 차가 그 추운 데서 아까 내가 오늘도 비키니 있죠. 이거 하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장애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해가지고 뭘 갖고 왔냐 바로 이 칫솔을 갖고 갔는데요. 이 칫솔